백정산 식물원이 자리한 이곳은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서 희귀 식물과 천연 기념물까지 다양한 식물이 사는 자연의 집입니다. 그래서 기청산 식물원은 자연의 숲으로 지정되어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과 식물이 조화를 이루는 명품 식물원으로서 사계절 내내 새로운 매력을 선사합니다. 백일홍을 비롯해 모든 식물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1968년 우리 포항에 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해 탄생한 기청산 식물원. 수목을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식물 교육까지 앞장서고 있는 곳입니다. 기청산 식물원 안에는 다양한 활동이 집약된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한한 가치를 가진 식물들을 수집, 보호하고 미래의 자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식물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청산 식물원은 키기자의 상징 마크입니다. 그만큼 알곡을 걷어들이고 쭉정이를 버린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식물 세계에서 알짜배기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수집해서 전시하는 그런 교육적이고 또 치유와 명상의 어떤 터전이 되도록 조성해 가고 있는 그런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천연의 숲과 같은 식물원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식물 세계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혼이 다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주제로 해서 만든 그런 식물원이기 때문에 우리 것을 좋아하고 우리 것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렸을 때는 엄청난 그 행복이 막 발생되는 소위 말하자면 세로토닌이 발생되는 그러한 특이한 식물원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식물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장소 수목원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청산 식물원은 식물의 주인공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어 인기가 많은 교육장인데요. 식물을 이해하는 데 최고의 장소로 손꼽힙니다. 숲은 살아있는 자연 학습장입니다. 기청산 식물원에 가시면 숲을 체험하고 숲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숲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포항의 명소입니다.